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인 승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40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후에 열흘 뒤에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승천주일을 기념하고 다음 주일에는 오순절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제단도 빨간색으로 꾸며지듯이 기왕이면 가지고 계신 옷 중에 빨간색이 있으시면 그거 함께 입고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마지막 장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의 결말이죠.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24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부활의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죠. 24장을 시작하면서 부활의 기쁨이 시작이 되었는데 당연히 부활의 기쁨을 맞이해야 할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장 전체를 천천히 읽어보면 그 첫 부활 주일 아침에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향했던 여인들은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허탈함을 경험합니다. 두려움과 근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고 보고 느낀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허탄한 듯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져서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헐레벌떡 열한 제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하는데 마침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대표적이고 일관적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신다, 너희에게 성령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하셔도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성경은 이렇게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거기에는 기쁨만 충만했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혼란스러움, 두려움, 근심도 있었다는 것을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혼란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의심에 휩싸여 있던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려고 하고 계시죠. 육신으로 제자들과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4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전에 계셨을 때부터 하셨던 말씀, 즉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깨닫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존재를 드러낸 이후에 인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메시아의 기록,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멋지고 아름다운 구원 얘기가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사역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경험들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심오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겨자씨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 등등의 멋진 그리고 우리 삶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비유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수천 명의 군중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죠. 심지어 제자들이 배신하고 버리고 떠날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셨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가늠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며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죠. 예전에는 잘 몰랐던 것들이 이제 조각 퍼즐이 딱딱 잘 맞아 들어가듯이 확실한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예전에는 안개가 낀 것처럼 뭔가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예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셨을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했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선명한 이해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의 죄를 위한 희생으로 돌아가셨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그들을 떠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고 가르치신 이 모든 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빌립과 베드로와 바울과 다른 수많은 사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에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들이 이어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복음은 저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것으로 제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과 또 당신의 삶에 허락하신 일로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죠. 만약에 여러분의 대답이 아멘이라면 여러분 모두는 다 그분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하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겠습니까? 요즘 교회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고 나면, 과연 우리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 교회가 문을 열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 세대가 다 떠나고 나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만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한인 교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세대가 지나고 나면 과연 우리 교회들의 미래는 누가 짊어지고 갈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만약 한 세대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다음 세대의 교회는 존재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이고 걱정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떻게 증인이 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설교를 한다고 해도 증인이 되는 방법을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지 배워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증인으로서 증거할 것이 필요하죠. 증인으로서 우리는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고서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자동차 사고에 우리가 증인으로 불려졌는데 정작 우리가 사고 현장에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을 읽어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들어봤습니다. 다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것이죠. 직접 보거나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직접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참 아름다운 찬양이죠.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증인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여기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셨다면 오늘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성직자 가정에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죠.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성공해서 안수를 받은 목회자이기도 하죠. 하지만 모라비안 교도들이 열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을 때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에 이제 설교를 그만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친구들과 나누었죠.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인 피터 볼러가 그에게 왔습니다. 그는 모라비안 교도였습니다. 그에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라 그렇게 조언해 줬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피터 볼러가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 믿음을 설교하게. 여러분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깊은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믿음을 향해서 여러분의 발을 내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착각을 하죠. 내게 깊은 믿음이 있으면, 내게 강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그때 감당하겠노라. 근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우리가 안전한 배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만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없죠. 험한 물결 위로 발을 내디딜 때, 그 안전한 배에서 나올 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증인은 본인이 경험한 것을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말을 한다면 언젠가 그 거짓이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말을 다시는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자란 인천 내리감리교회는 전국에서 유명하신 강사들을 모셔서 간증 집회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금요 철야 예배를 많이 참석했죠. 그곳에 가서 간증을 들으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 또 눈물 나는 이야기, 숨죽이면서 들어야 하는 드라마 같은 간증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들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고 제 삶에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니 그렇게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나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간증에 너무나도 익숙해지다 보니 내가 경험하는, 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함과 인도해 주심이 너무 잔잔한 거죠.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익숙해지다 보니 잔잔하리만큼 조용한 나의 삶은 그렇게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미지게 또 눈물나게 전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요, 험한 폭풍 가운데에서 만나주신 것도 은혜지만 또 잔잔한 가운데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남들이 듣기 좋게 일부러 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진리를 담담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하면서 만나게 된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자라난 친구들 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로 갓 온 친구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는 인생의 경험들을 좀 해보고 쓰디쓴 경험을 해본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고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 신학교로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험들을 들어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안 됐다 싶은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뭐 마약을 해본 적도 없고 뭐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본 적도 없습니다. 남들이 보면서 어머 저걸 어째 이렇게 할 만한 무분별한 일을 저지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죽다 살아난 일을 겪은 적도 없죠. 물론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해서 이미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그런 일을 겪지는 않았죠. 제가 만약 간증을 한다면 파란만장한 삶을 산 분들에 비하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삶에 대해서 노! 라고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과 믿음을 저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 후 40일 동안 함께 해주시면서 가르쳐주신 약속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연약하기 그지없던 제자들의 마음이 도대체 왜 이렇게 큰 기쁨으로 가득하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떠난다 얘기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큰 기쁨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제자들이 그 큰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함께 먹고 마시던 것처럼 예수님을 살과 살로 대할 수는 없지만 약속한 바대로 이루셨던 주님께서 스스로의 약속처럼 자신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내일도 그 하나님 때문에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고 그 예수는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분이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도 이 제자들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곧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가 왜 고난을 받고 살아나게 되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니 다시 오실 것도 너무나 확신 있게 알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이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대로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약속대로 위에서부터 능력 있는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임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이 부끄럽거나 수줍거나 부담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고 부담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부담스러우니까 차라리 증인 같은 거는 안 하고 다른 거 좀 알아보시려고 그러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를 잘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첫 번째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언해야 할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경험해서 알아야 하죠. 또한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를 직접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진리를 전해야만 합니다. 나의 일부분으로 만들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들은 것을 진심을 담아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의 용어가 필요 없습니다. 고차원적인 철학의 단어들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웃기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훌륭한 말솜씨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꼭 전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사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받는 소명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인도 이스라엘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그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다 하니 당시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법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온 족속에게 자신이 증거될 것인데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누구든지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증인임은 분명하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높은 지위를 갖거나 지식이 충만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감당 못하죠. 우리가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부담을 갖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위로부터 보내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생겨납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용기도 생깁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것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고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것 같은 역사입니다. 요즘과 같은 이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참 메마른 광야를 걷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광야와 같은 그런 나날들입니다. 역사 중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간절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때를 지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넉넉히 견딜 용기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때의 증인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느끼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서 여러분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 그것을 담담히 전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의 고통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위로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당신의 임재를 감사합니다. 아직 그런 은혜와 그런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전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증거를 나눌 때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그들의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녹여 주셔서 당신의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선교하며 함께 증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어서서 예배드리는 우리 만모스 은혜 공동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필요한 힘과 용기를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셔서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날마다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가득한 당신의 지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그 경험을 인하여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